당시 조선은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청나라를 통해 듣곤 했는데 네덜란드인들에 대한 소문 몇 가지도 조선에 흘러들어온 것이 있었다. 짐이 듣자 하니 이 아란타인들이 화포 기술이 뛰어나다던데 맞는가? 아, 소신도 그리 들었사옵니다. 그럼 이리 하면 되겠구나. 지금 청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이들을 훈련 도감에 넣어 우리 병사들에게 화포 기술을 전수토록 해라. 예, 전하. 명 받들겠사옵니다. 결국 벨테브레이와 그 동료들의 강제적인 조선 체류기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수도의 수비를 맡고 있던 훈련도감에 속해 조선인 병사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화포 사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기본적인 화포 제조술도 전수했다. 청나라에 비해 큰 발전은 아니었지만 당시 조선 화포 기술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었다. 이후 9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여전히 조선에 묶여 변함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What are we gonna do? It's already been 9 years. I don't know. I was hoping we'd only be here for a little while, but I don't think the king of this country is ever gonna let us go. I just wonder how much Holland has changed by now. Jan! Jan! 아, 개똥이. 아이, 지금 전쟁이 났어. 얼른 준비하고 따라와. 전쟁이 뭔데? 아이, 전쟁 몰라? 이거 있잖아, 이거. War. 1636년 조선에 억류된 상황에서 병자 호란이 발발했고 훈련 도감에 속해 있던 벨테브레이와 그 동료들도 참전하게 됐다. 하지만 전쟁 중 다른 동료들은 사망했고 벨테브레이 홀로 살아남은 것인데 좋지 않은 상황에 남겨진 벨테브레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